기자 현일은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십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댓글 공작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철저한 성향 검증을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. 5일 검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태스크포스는 최근 KJCCS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 체계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. 이 문건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 대통령 강조 사항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. 여기서 VIP는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.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문건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단순히 사이버 인력 증원을 주문한 수준을 넘어 신입 요원의 성향 파악까지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. 수사 과정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에